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올해 아이폰 15 프로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저는 심플하게 외장 프로레스 레코딩과 로그 프로파일 지원, 이거 딱 두 개였습니다. 프로레스 촬영이 전작부터 가능했었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리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걸 진짜로 쓰라고 넣어준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 이후에는 프로레스 코덱으로 영상 촬영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마무시한 용량 때문이에요. 아니, 뭐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폰 스토리지 옵션은 더럽게 비싸고 파일을 옮기는 건 진짜 속이 터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을 2테라 모델로 구입한다고 한들 절대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촬영 후에 자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라이트닝 케이블로는 이걸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작에서의 이 기능은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레스 원본이 이미 완성된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설명할 로그 프로파일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프로레스 코덱을 쓰는 이유는 후반 작업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작에서 프로레스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보기에 예쁘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대비가 잡혀 있고 채도도 적당히 올라와 있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약간 과한 샤프니 이미 적용이 돼서 레코딩이 됩니다. 이렇게 큰 용량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후반에서 원하는 표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점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 있는 영상을 원하는 대로 돌리게 되면 개조와 컬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레스 코덱은 맥에서 후반 작업을 할 때 아주아주 가볍고 쾌적한 코덱이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를 맥을 쓰는 한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프로레스로 촬영과 편집 워크플로우를 갖춘다면 다른 코덱으로는 M2 울트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걸 M2 맥스로도 커버가 가능할 정도예요. 게다가 로그 프로파일로 촬영을 하면 풍부한 개조 정보를 통해서 후반에서 의도에 따라 무게감이 있는 영상으로도 아니면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용량이 뒤따라오죠.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닌자5와 닌자5 플러스도 별도로 구입한 외장 SSD를 전용 케이스인 캐디에 넣어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외장 SSD를 연결한 채로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프로레스 코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카메라 앱 하단에 USB-C 문구가 보이면서 레코딩이 USB-C를 통해서 외장 저장 매체에 된다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상단에는 녹화 가능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보여집니다. 외장 레코딩으로 녹화 설정이 된 경우에만 프로레스 4K 60프레임 촬영 옵션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프레임 레이트도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녹화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아이폰 내부에는 영상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고 외장 SSD에만 저장돼요. 촬영을 마친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걸 맥에 연결을 해주면 바로 편집을 이어나갈 준비가 되죠. 영상 촬영할 때 몇 가지 꼭 해야 하는 설정값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해야 합니다. 프로레스는 후반에서 색 고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화이트 밸런스가 한 클립 내에서 계속 변한다면 이걸 맞출 수가 없겠죠. 설정, 카메라, 비디오 녹화,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화이트 밸런스 잠금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세요. 그러면 촬영에 들어갈 당시의 화이트 밸런스가 녹화를 마칠 때까지 고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앱을 켜고 끌 때마다 프로레스 설정하는 게 너무 귀찮을 수 있어요. 이 설정 값을 유지하도록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 카메라, 설정 유지 메뉴로 들어가면 프로레스와 로그 설정을 유지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촬영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다 돌아와도 되고 카메라 앱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그대로 설정에 저장되어 있어서 촬영을 바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가 아닌 촬영본을 보면 그냥 전형적인 스마트폰 영상처럼 보입니다. 영상의 디테일들이 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전형적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의 클리핑 영상, 노출값 없이 날아가는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그 촬영 원본을 보면 밋밋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싶기는 한데 자세히 보면 하이라이트도 살아있고 안부 쪽도 디테일들이 한 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걸 간단하게 보기 편한 수준으로만 보정을 해볼게요. 안부와 하이라이트 정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한 수준까지 대비를 만들어주고요. 미드톤은 시간대에 맞는 노출값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채도도 적당히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그때의 분위기와 기분에 맞게끔만 올려볼게요. 긴 시간 고민한 것도 아닌데 일반 촬영된 버전과 로그 촬영 후에 간단히 보정을 거친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그 프로파일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렇게 풍부한 개조 표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보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는 간단하게 노출과 색을 되찾는 정도만 했지만 사실 여기에 표현하고 싶은 느낌까지 가미하면서 원하는 톤 앤 매너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제가 클립을 만지면서 혼잣말로 와, 지금 스마트폰 영상을 보정하고 있는 거 맞지? 계속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편집하는 워크플로우 자체도 신기한데 또 결과물도 기대 이상이라서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는 정말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산 기분이에요. 실제로 워크플로우도 너무 편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결과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촬영할 때 로그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밋밋한 화면을 보기 때문에 적정 노출값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시네마 카메라에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거나 풀스컬러 같은 툴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에서 이런 UI를 적용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파이널 컷 프로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애플 로그 러시 있어요. 이걸 외장 레코딩을 할 때만이라도 아이폰 디스플레이에서는 럿을 입힌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어느 정도 노출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조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제가 스마트폰 짐벌 리뷰를 안 했던 이유가 스마트폰에서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짐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재밌는 영상 촬영하고 또 결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여러분, 아이폰 15 열심히 써보고 제가 재밌는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보고 다음 콘텐츠 기획할 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